안녕하세요. 사과 맛이 좋은지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지금 홍로 사과나무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계산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날씨 추울 때는 쉬고 싶지만 이제 또 사과나무 전지 시즌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운 날도 사과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요즘 뭐 사과 선물세트 택배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전지도 해야 되고 바쁘긴 하지만 틈틈이 저희 이렇게 사과나무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로 사과나무 전지하는 거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하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밀식이라서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요. 우선 이렇게 위에 덮었으니까 안 좋으니까 꽃이 아닌 것만 그냥 자르고 요 끝 이런 거 놓고 자르고 이런 거 그냥 사가니까 네 개 정도 이렇게 반대처럼 여기도 좀 복잡하죠. 너무 많죠. 주짓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줄여야 돼. 밑에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이 전면이거든요. 전면 이 전면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소독할 때 약이 이렇게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전면 거 일단 하나 떼주고요. 떼주고 그리고 좀 이거가 좀 굵기요고요. 좀 굵어서 이게 좀 있어서 안정된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반대편은 이렇게 해 들어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따져서 지금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빼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꽃눈만 놔두고 바위로 그냥 다듬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거 사과가 지저분한 거 자르고 이 끝도 끝 이거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소 요 정도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자르고 얘도 이 옆나무하고 정해지지 않는 범위를 자르고 이것도 끝도 두 개 Y자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놔두고 이거 사과 달아도 돼, 끝으로. 이 밑에 하단 가지, 밑에 이런 거 자르고, 밑에 자르고. 이것도 그냥 꽃만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릴게. 그리고 이제 상단에 올라가면, 상단도, 이런 것도 이게 막 꽃이 이렇게 세 개씩 와 있는데,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 하나만 놔두고. 두 개 정도 달겠네, 사과는. 필요 없고. 저 위에 사다리 놓고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건 사과 아니고 이것도 너무 길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고사차 놓고 전지를 해야 돼. 상당히 매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드는데요. 이 나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안정되어 있어요. 이런 꽃눈 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그냥, 꽃눈 숫자를 많이 줄여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섞어내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대지도, 주지를 크게 뭐 많이 뺄 게 없어요. 작년에 몇 개 빼가지고. 이거는 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지 너무 많죠. 너무 낮은 가지 빼주세요. 작년에 나 무릎꿇고 적과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이 밑에 하단 가지인데 조금 낮아요. 낮은데 사실은 이 하단 가지가 이거보다는 좀 좋거든요. 이거 너무 굵어요. 그렇긴 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고민이 되죠. 이게. 이게 너무 굵어져서.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굵어졌어. 그래서 이거 위에 거를 빼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데. 근데 너무 그쪽이 텅 비지 않을까 그걸 빼.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쪽으로 이제 좀 줄여두는 거죠.
여기가 여기도 역시 꽃눈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예를 들어서 그냥 따고 이런 것만 이렇게 따내고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이것도 놔도 이것도 놔두려면 여기까지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거 탁월한 선택인데. 근데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거를 다 빼고 얘를 햇빛이 잘 들어가게 얘를 그냥 좀 더 따는 방법이 너무 낮아요. 문제는 약간 낮다는 거예요. 오래가지요. 못해요.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면 천상 뭐 줄여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놔둘 걸 먼저 잘라볼게요. 이거는 뭐 여기서 끝을 어차피 살짝 막아야 돼. 맞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하단까지는 꽃만 넣고 잘라야 돼.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낮아서 이게 안 되고 꽃만 넣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하단인데 이건 좀 끝인데 주지 끝인데 너무 강해요. 강해서 이거는 버리고 이쪽으로 교체 이렇게 하고 이것도 너무 이것도 꽃눈이긴 한데 너무 길어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것도 잘라내고 여기 끝을 살짝 여기 끝만 살짝 남기고 역주지 이거 꽃눈이라 이거 하나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것도 끝도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면 이건 좀 제일 안 좋은 거니까 이건 떼내고 그럴 거예요. 톱 닿는 데까지만 잘라낼 겁니다. 이 나무는 진짜 꽃눈이 참 예쁘게 꽃은 자랐다. 많아요. 지금 이런 것도 아무 상단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거 하나만 놔두고 꽃은 많죠. 여기도 많은데 너무 이게 비리시기 때문에 멀리 나가면 안 돼요. 두 개 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저 옆까지 옆에도 꽃이 다 있어. 꽃이 네, 너무 많아. 내려놔야 네, 이것도 하나만. 근데 이건 위에 올라가서 안 따기 때문에 다. 그리고 여기도 쭉 내려다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꽃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앞면 전면이라서 이게 약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내가 놔두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잘라보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좀 가리죠. 여기도 이 옆 풍나무하고 다겠던 이 꽃 하나 여기 나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꽃만 놔두고 이것도 꽃만 놔두고 여기도 여기까지 다 들어갔다 하던가. 나무 수세가 안정되니까 전지하기도 되게 쉽네. 꽃눈만 놔두고 자르면 되니까. 약간의 상단이라서 이거 놔두는 게 좀 눈에 거슬리는. 거슬리면 자르세요. 꽃도 많은데.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 열어줘야 될 것 같아, 자르면. 눈에 거슬리는 건 잘라야 돼, 결국은. 그럼 이건 위에 끝들이 가뿐하게. 이제 여기 자르고 하단까지라서 그냥 놔두는 거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던져야 되겠네.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나중에 던져야 할 거예요. 손 닿는 데까지만 할게요.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 들어가고 제가 하나만 놔두고 이것도 여기까지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고 사과가 많아서 이거는 복잡해서 하나 빼주는 거고요. 이것도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런 거 장가지 이런 거는 아닌 건 대충 잘라내버려요. 어쨌든 간에 밀식에서는 뭐 멀리 나오는 거 뭐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결과지 바로 결과지 개념이 맞네요. 이해는 네, 거의 다 결과지. 그냥 나오면 바로 결과지. 복잡해서 안 돼요. 이런 것도 약간 높긴 한데 지금 금년만 따고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낮아서 버려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도 지금 이 하나는 한나무 견디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상단이다 보니까 복잡한데요? 네, 복잡해서 여기까지 그냥 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 안 들어가서 그거 잘라주니까 확 열리네. 그리고 요거 지금 이제 요 연나무인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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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건 다 빼겠습니다. 다 떼야 되겠죠. 가지는 그게 좋은데. 이게 이렇게 끈으로 저거를 묶어야 돼. 끈으로. 여기는. 이제 전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귀찮은데, 귀찮다고 다 그냥 뚝뚝 잘라버리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다 비어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지금 복잡하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도 확보되고. 공간도 확보되고, 햇빛도 열어주고. 근데 이런 거 톱 뜰 때는 상당히 잘라야 되고, 또 자르고, 너무 길어서. 나중에 화살이 높으면. 길어서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얘도, 여기, 참 고민입니다. 근데 그 자르면 너무 빈데.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이것도.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어쩔 수 없는 나무꾼이야, 나무를 사랑하는.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과만 여기서 수확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사가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 네. 오늘 이렇게 홍로 사과나무 전지하는 법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